저희 산업설비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접과 배관 자격증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용접기능사와 특수용접기능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용접기능사와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뒤에 학교를 졸업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부스당 한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사 혼자서 18에서 20명 정도의 학생을 다 관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안전사고였습니다. 학생들이 용접을 하다가 뜨거운 것에 의해 화상을 입거나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개별 부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학생들에게 용접을 시키고 용접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다 제가 못 봐주는 학생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생겨도 제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느라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AR 용접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고 용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 경비에 대한 절약이 있겠습니다. 용접을 할 모재, 그리고 용접을 하고 난 뒤에 폐모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이 발생했었는데 AR 용접기를 활용하고 난 뒤부터는 경비적인 부분에서 70%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용접을 한 모습이 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저는 학생들의 용접을 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의 용접에 대한 피드백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AR 용접기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흥미가 향상되었고 학습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기능사 시험에도 학생들의 합격률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는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용접이라는 과목이 아무래도 요즘 추세에는 학생들이 기피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AR 기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용접을 처음 접하다 보면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다른 용접 교사분들에게도 이러한 AR 기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용접을 접했을 때 용접을 하는 도중에 발목에 화상을 입는 적이 있었는데 AR 용접기로 먼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실제 용접을 다시 넘어가니까 두려움을 좀 덜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여 실제 용접기로 넘어가 CO2 맞대기 용접을 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 용접에서는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몸에 해로울 수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AR 용접기는 그런 성분들이 나오지 않아. 두 번째는 불꽃이 많이 튀어가지고 화상을 많이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AR 용접기는 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꽃이 튀지 않아서. 세 번째는 실제 용접에서는 용접을 하려면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AR 용접기는 간단한 버튼만 눌러도 제가 하고 싶은 용접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용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기도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제 용접기는 위험도 하기도 하고 안정성이 별로 없지만 AR 용접기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많은 종목들을 연습할 수가 있어서 국가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국가 자격증 시험이나 용접을 어려운 친구들에게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